제 눈에 예쁜 달비를 2분 안에 소개하는 다육이 2분 리뷰. 오늘은 그라노비아 아우레아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름은 그리노비아이지만 그라노비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그리노비아 종류는 아우레아, 디플로시클라, 기간티아, 도드렌탈리스, 아이준으로 5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리노비아 아우레아는 오키춘, 오리아, 오레아, 초록색 장미 봉오리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노비아 속은 처음에 에오니움 속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속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입니다. 여름에는 휴면기로 잠을 자고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는 다육입니다. 휴면기인 여름, 더위와 과습에 특히나 약하니 여름에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름에 뿌리 활동을 하지 않으니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휴면기가 찾아올 즈음 잎을 오므리기 시작하면 물을 단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땡볕도 많이 힘들어해서 차광이 필요하고요. 휴면기에는 겉에 입장이 말라 있어도 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강한 햇빛을 차단하여 안의 입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휴면기 때 모습이 장미 같아 보여서 예전에는 그린로즈 여름 장미로 소개되곤 했답니다. 그렇다고 추위에 강한 것도 아니어서 냉해 또한 신경을 쓰며 키워야 하는 조금은 까다로운 다육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좋은 곳에 두고 키우고 겨울철에는 냉해에 약하니 찬바람을 쐬어주는 건 조심해주세요. 그라노비아는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올렸던 로제트는 꼴가닥 죽어버리니 꽃을 피우지 말라 하며 바라는 두 번째 다육입니다. 첫 번째 다육이는 바이솔로 바이솔도 꽃을 피운 로제트는 말라 죽습니다. 쉽게 꽃이 피지는 않지만 꽃대가 올라온다면 댕강 잘라줄 예정입니다. 노란색의 예쁜 그라노비아 꽃은 사진으로 감상하며 만족할랍니다. 종자 번식을 위해서 꽃을 피우기도 하시는데 저는 종자 번식도 자신이 없으므로 꽃대가 보이면 무조건 댕강 잘라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